Hello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비타민 하이디 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왕초보 필수 동사를 배울지 열심히 보고 따라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왕초보 필수 동사 워밍업 퀴즈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필수 동사 알아차리셨나요? 딩동댕. 바로 go. 오늘의 필수 동사 go 너무 잘하실 겁니다. Ready, go. Let's go. 맞습니다. 가다 라는 뜻의 동사죠.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다. 어려운 것 하나 없이 말 그대로 가다 라는 뜻의 go.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단순히 가다 라는 뜻 이외에 go가 갖고 있는 다른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go bad, 상하다. go blind, 눈이 멀다. 가다 라는 뜻의 go에 형용사를 붙이면 어떠한 상태로 가다, 즉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때 happy나 glad처럼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bad, 나쁜이나 blind, 눈먼 등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떤 상태가 되다로 쓰이는 go. 문장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다 혹은 어떤 상태가 되다의 go. 이해하셨나요? 배운 예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도 꼭 소리내 연습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speak aloud 제 목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Ready, go!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